저는 원래 듣는 걸참 좋아했습니다. 어릴 때도 그 할머니가 밤에 잘때 팔베개 하고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. 그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듣는 걸참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도 할머니의 그때 권선징악에 대한 얘기, 뭐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그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산에 가서 실컷 너무 좋아서 웃고 왔더니 그 농부는 어디 가고 없었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기억에 남는데요. 어쨌든 듣는다는 게 티 없이 상대가 말하는 것을 깨끗하게 그리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상대는 나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나의 각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깨끗하게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들을 그렇게 했을 때에 상대에게 정말 원하는 지혜의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지혜는 나를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지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고요. 저도 다른 도파에서 27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, 그때 제가 갖고 싶었던 게 지혜였거든요. 근데 지혜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욕심쟁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지혜조차도 선전시대 2012년 12월 21일 이전에는 지혜 자체를 가질 수가 없었던 시대였고요. 그 이후에는 이 정법이 나오면서 이제는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정법 공부를 하면서 대화도 내가 들어야 될 자리인지, 그리고 내가 말을 해도 되는 자리인지, 또, 그런 분별력이 있잖아요. 윗사람한테는 내가 많이 들어야 되는 자리이고, 또 나보다 아래 사람이라면 내가 말을 좀할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. 지금 제가 저를 보면, 옛날에는 듣는 걸참 좋아했었는데, 지금은 내가 말하는 것을 즐기고 있구나. 그런데 말을 하더라도 좀 올바른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. 지금이 말법 시대라고 합니다. 그것은, 말의적 법이라는 시대.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를 알게 되었고요. 거기에 저도 말 한마디에 상대를 죽일 수 있고 또말 한마디에 죽으려던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. 그 후자인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소연입니다. 감사합니다. 소연이었습니다.